네, 안녕하세요. 꼬마 지하철 개발한 박영 권창현 팀이고요. 저희 팀 총 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2명이라고 생각되어서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하여서 2명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꼬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캡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 네임은 WHPY인데 저희끼리는 위피라고 부르고 있고요. 커다란 이유는 따로 없는데 친구 개발자가 윈도우즈현, 저는 박연 이렇게 해가지고 앞글자 이니셜을 따서 위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라고 하기에 커다란 건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작업했던 것들이 꽤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둘 다 같은 게임공학부여서 게임을 개발함에 있어서 저는 기획이나 그래픽 파트 전담, 친구는 개발 전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는 하였는데 그런 식에서 개발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개발에 아예 무지한은 아니어서 서로 간의 알고리즘 토론하는 시간을 재밌게 보내면서 네, 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따로 뭐 계획이 있었던 팀 같은 건 아니었고요. 캡슐 챌린지를 보면서 이번에 팀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써본 적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C나 C샵 같은 기본적인 C++, 기본적인 컴퓨터 언어만 다려봤고 친구 같은 경우는 현재 PHP나 자바 같은 웹 언어도 같이 함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 기분 되게 좋아요. 일단 제가 하고자 했던 기능이 캡슐로 나와서 나와 있다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빅스비가 직접 읽어준다는 것에서부터 약간 조금 짜릿하더라고요. 꼬마 지하철은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 전국 기반은 아니어서 그거를 조금 확장을 시켜 나가고 싶은 계획이 있고 사실 기획은 이전부터 해왔었는데 친구는 직장인이고 저는 학생이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한 기간은 엄청나게 길지는 않았어요. 대회 초기부터 지하철 캡슐을 개발하고자 마음을 먹었었고 실제 개발 기간은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개발한 내용이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지하철 팀의 발표를 맡은 위피팀 박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 계실까요? 저는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희 꼬마 지하철 팀이 준비한 내용 목차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이 목차로서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개발 계기 및 소개, 그리고 저희 꼬마 지하철에 대한 설명 및 시연과 저희가 캡슐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차별성이나 개발함에 조금 더 용이하게 작용했던 기술 요소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위피고요. 게임과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들입니다. 개발만 잘하는 애랑 개발 빼고는 잘하는 애가 만나서 함께 개발을 하기로 마음먹었고요. 갤럭시의 빅팬으로서 공부 열정 가득한 빅스비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캡슐의 개발 이유입니다. 저희가 캡슐을 개발함에 있어서 먼저 마켓플레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앱을 만들어보고자 마음먹었고요. 기획 당시 어떤 것의 실생활 사용에 있어서 사용 빈도가 높고 캡슐로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너무 커다라면 사용에 있어서 불편할 것 같고 추가적인 발화가 생기면 빅스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발화의 가벼움인 장점이 깨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고려했고요. 그래서 고려하게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높은 사용량을 가지고 제공할 정보의 정확성을 위한 많은 API 수, 이 두 가지 점들을 충족한 교통 관련 캡슐, 그 중에서도 지연이나 연착이 적은 지하철 캡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어플 대응이 가능한 캡슐의 개발로 잡았어요. 기존에 있던 지하철 어플에 비해서 기능이 폭넓진 않지만 실제 사용 경험을 토대로 불편했던 점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기능만 꼭 넣은 작지만 강한 꼬마 지하철입니다. 저희 꼬마 지하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하철 이용 시 가장 궁금한 점들을 캡슐로 담았습니다.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정역에서 특정역까지의 소요시간 및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기능, 특정역이 아닌 근처역에서 특정역까지의 이동 및 경로, 그리고 자신 주변의 역에 대한 검색, 특정역에 대한 검색 총 네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능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정황역에서 서현역까지 경로입니다. 먼저 저렇게 발화하게 되면은 빅스비가 발화로서 얘기해주는 부분은 소요시간이고요. 아래쪽에서 출발역과 도착역, 그 사이에 이동하게 될 환승역과
정차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보게 되는 화면에서는 저희가 아래로 스와이프하면은 역들이 보이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위쪽에 몰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소요 시간과 출발역, 도착역 및 요금과 시간을 중점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자역까지 가는 경로 알려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처역이 따로 근처역에는 출발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근처역 없이 도착역까지 가는 경로도 알려줘라고 발화하게 되면 특정역에서 근처역에서 정자역까지 어떻게 이동하게 될지 소요 시간을 알려주고요. 아래쪽에 지도에서 어떤 경로로 이동하게 되어 될지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마크하였습니다. 이 도착 지점과 출발 지점이 나타난 지도를 클릭하면은 실제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고요. 웹페이지로 표현하여서 추가적인 어플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처역 정보 알려줘입니다. GPS를 기반으로 검색하여서 근처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이 근처역 정보 검색을 하면 지도와 함께 그 근처역에서의 상행선과 하행선을 표시하고 아래쪽에서 출구를 표시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특정역에 대한 검색도 똑같은 레이아웃을 배치하였습니다. 사용 빈도를 저희가 체크를 하였는데요. 이 사용 빈도를 체크하는 것은 기능별로 따로 구분해서 어떤 기능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어떤 기능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금 더 확인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따로 체크를 했어요. 이 기능들은 주변역에서 특정역과 검색이 가장 많은 걸로 확인됐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 정보에 기반해서 전국 단위로도 또 확대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개발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이라던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사용했던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거가 서버와의 연동입니다. 서버와의 연동으로 발화 내용의 정확도 향상 및 빠른 대응이 가능했는데 이것은 서버에서 먼저 발화를 받게 되면 특수문자와 공백을 먼저 제거하게 됩니다. 이 공백과 특수문자가 제거된 것을 JSON 데이터에서 따로 검색을 통해 정확한 역 이름을 반환해 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괄호 안에 들어있는 역 이름 같은 게 있었는데 대학교 이름을 따로 괄호 안에 넣고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름으로 얘기하더라도 정확하게 이름을 알아듣고 다시 반환해서 측정에 도와줍니다. 추가로 기존의 역의 이름이 변경되거나 내용이 추가된 경우에도 버전 업데이트 없이 바로바로 빠르게 정보 수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발화의 깊이입니다. 저희가 캡슐 사용을 함에 있어서 빅스비를 호출하는 발화 첫 번째 그리고 명령을 시키는 두 번째 발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두 개의 발화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무려 세 개의 발화가 시작하게 됐어요. 빅스비가 가지고 있는 가벼움과 편리함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발화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였고요. 그게 사용된 예시는 옆쪽에서 보시다시피 사당역은 2호선 사당역과 4호선 사당역으로 따로 나누어져 있지만 위치 기반으로 검색을 하여서 가장 가까운 역을 선택하여서 따로 추가적인 발화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 요소, 필요 요소 최소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지도를 클릭하게 되면 웹페이지를 띄워준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웹페이지를 띄워주게 되면은 경로를 표시해주는데 이것이 자가용을 기반으로 한 이동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플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웹페이지를 배치했고요. 이를 위해서 따로 리다이렉트 페이지를 넣어서 따로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저희 시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연인데요. 특정역에서 특정역까지의 검색입니다. 서현역에서 정원역까지의 경로 알려줘. 네, 다음과 같이 출발역, 환승역, 도착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서 전체 이동 경로를 쭉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특정역에 대한 검색인데요. 꼬마 지하철에서 역삼역 정보 알려줘. 특정역 이름을 정보를 붙이면 바로 검색을 하고요. 다음과 같이 지도를 띄워주면서 실제 위치와 상행, 하행, 하행 시간과 출구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다음은 주변역에서 특정역까지의 검색입니다. 실제 레이아웃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띄워줘서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는지 보이게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역의 검색입니다. 주변 GPS를 기반으로 검색하여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외에 다른 추가적인 바라는 저희가 트레이닝을 추가해 놔서 직접 마켓플레이스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더 다양하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꼬마 지하철 팀의 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